지난 동안 총 73개의 마을을 답사했는데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에게 할수 있는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아,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는구나. 다닐수록 내가 더 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답사지간에 일종의 패턴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전에 73개 답사지 한 해를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과 감상평,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엮어서 재미있는 상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상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대종상 같은 뭐 그런 화려한 시상식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정리해 보자. 뭐 그런 의미니까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들은 한개 지역이 아니고요. 두개 또는 세개 지역을 이렇게 함께 묶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상입니다. 이 교육상이 뭐냐면 학군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동네다. 뭐 그런 의미로 만든 상입니다. 먼저 판교동 보시죠. 성남 최고의 명문 학교죠. 낙생고가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줄 세우긴 싫지만 지난해 서울대 합격률 좀 보세요. 엄청나죠? 또 초중고가 마을 안에 이렇게 쭈루룩 놓여 있어서 아이들 통학하기도 상당히 편한 동네고요. 또 주변에 공원이나 도서관 엄청 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면학 분위기 하나는 일품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들에게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동네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교육상은 오산 금암동인데요. 제가 오산 사는 지인도 얘기한 세교고 아주 명문 학교로 이름나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문시초중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요. 정남향의 이쪽으로는 고인돌 공원이라는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도 조성되어 있죠. 꼭 어떤 학교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아, 이 정도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은 아주 훌륭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엔 커다란 상업 지역도 있어서 학교에서 부족한 2차 교육을 여기서 다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요. 두 번째 상은 힐링상입니다. 들어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디 멀리 휴양 나온 것 같은 힐링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동네. 여기는 세 군데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용인 양지면 평창리입니다. 죽어서는 용인이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만큼 볕이 아주 잘 들고요. 동네 전체가 따뜻한 느낌을 답사 내내 받았습니다. 물론 용인치고는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 있죠. 그 바로 옆이 이천이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는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힐링이라는 목적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 점동면, 흐남리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요. 남한강 조망이 전면에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경사각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조망은 조망대로 다 챙겨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동네들도 참 많고요. 여기저기 신축 중인 집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는 네, 별로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오직 힐링만 보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평릉동입니다. 연예인 누가 산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동네인데요. 뭐 실제로 가보면 뭐 별거 있겠어? 싶은 마음으로 한번 무심코 들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바로 옆에 해돋이 공원이 조금 야트막하게 있는데 거기서 보는 전경이 아주 근사하고요. 또 무코항이라는 큰 관광지가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여기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고요. 또 마을 전체가 바다와 너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바닷가 전원 마을의 단점들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요. 걸어서 기찻길 너머로 바로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 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 들어가 살면 다른 관광지 가기가 싫을 정도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납득 불가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느낌 오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집을 올릴 수 있을까? 언뜻 봐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지역 세 군데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시 지산동입니다. 연초에 방문했던 곳인데요. 다 좋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그것도 폭격기 같은 전투기가 제 머리로 확 지나가면서 귓구멍을 아주 찢어놓더군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라 공군 비행장입니다. 공군 비행장은 전투기가 이착륙하죠. 또 전투기 이동 경로를 보니까 그 동네와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즉, 전투기 이착륙 소리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상금이 3만 원입니다. 이 3만 원 받고 여기 살래? 아, 글쎄요. 두 번째는 파주 야당동입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내비도 못 찾습니다. 그만큼 미로 같은 도로로 아주 악명 높은 곳이죠. 단순히 도로만 좁은 거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 안할 수가 없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구급차가 들어올 때 말이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차를 다 떠내거나 아니면 도로를 확 깎아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광주 오포읍입니다. 아, 오포읍이란 이름이 없어졌죠. 이제 능평동, 신현동으로 불러야 합니다. 여기 와보고 느꼈습니다. 아, 파주 야당동은 귀엽구나. 그리고 영상 아래 달린 댓글들 보셨죠? 그 수가 엄청납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 수도권 최악의 난개발 지역이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동네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군요. 실제로 뭐 겨울에 차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버스 기사님이 차 문을 열고 내릴 사람 내려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간 능평동, 신현동 일대는 구제불능 답이 없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꼽은 상은 가성비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첫 번째 지역은 강화 열리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붙어 있고요. 세컨하우스나 힐링으로 아주 좋은 장소죠. 일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인프라도 강화군청이 바로 근처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붙어 있죠. 두 번째는 광주시 궁평리입니다. 여기 분위기는 실제로 어디 무슨 비밀의 화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데서 웨딩 화보 촬영 찍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안쪽에 깊기는 하지만 세컨하우스 정도라면 가성비로 아주 훌륭하겠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꼽은 상은 럭셔리 상입니다. 이걸 왜 꼽았냐고요? 우리는 가기 힘든 곳이라고요. 뭐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한번 직접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다른 답사의 경험치가 쌓일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평창동 성북동입니다. 동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지역에 붙어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차에서 딱 내리면 그 특유의 공기가 있습니다. 약간 묵직하고요. 어딘가 중후한 매력이 또 풍기는 그런 동네인데요. 또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보안 카메라가 엄청 많아서 이 지역은 안전하구나 그런 느낌 수시로 받았고요. 주변에 퍼져 있는 수많은 갤러리, 문화시설들도 동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럭셔리상은 분당 구미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부터 공기가 다르죠. 재력 있는 시니어 분들께는 또 옆에 분당 서울대병원도 붙어 있으니까요.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곡산이 바로 붙어 있고요. 높은 담장이 많은데 역시 범접하기 어려운 나름의 포스가 있는 동네죠. 최근엔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셔서 그 분위기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은 아차상입니다. 아차! 말 그대로죠. 다 좋은데 뭐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어서 조금 빠진다. 그런 동네들만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 금곡동 호매실지구. 아, 여기 정말 아깝죠.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녹지가 바로 앞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녹지 크기가 단순히 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수변 이런 것들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또 학교도 바로 앞에 붙어 있고요. 그 카페 거리까지 바로 연결되는 구름다리도 아주 좋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녹지들이 또 여러 개. 하여간 동네 자체가 상당히 예쁜데 여기도 전투기 소리가 슉. 물론 어떤 지역처럼 이렇게 쉬쉬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 전투 비행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건 좀더 다행이죠. 두 번째 아차상은 화성 새솔동입니다. 아, 여기도 물론 아주 매력적이죠. 초중고 다 들어가 있죠. 습지공원 아주 넓게 크게 있죠.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 대형 호재, 거기다가 국제 테마파크까지 정말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호재가 좀 아쉽습니다. 그 호재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죠. 제가 보기에도 호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일부 분들은 거품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 다음 아차상은 김포 운양동. 제가 최근에 한번더 갔다 온 곳이죠. 여기도 무척 좋은데 딱 하나가 아쉽습니다.
공원 잘돼 있죠. 앞에 바로 한강이죠. 집들도 다 근사하죠. 여러 가지 아주 장점들이 훌륭한 곳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 아시죠? 교통이 문제입니다. 지하철 운양역이 바로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꼴랑 두 칸짜리 작은 열차고요. 또 올림픽대로까지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거의 뭐 헬게이트죠. 딱 그거 하나 빼곤 다 좋은 동네, 바로 운양동입니다. 이제 남은 건 최우수상. 그렇습니다. 여기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는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가격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 어디냐고요? 빨리 좀 알려달라고요. 자, 광고 듣고 첫 번째는 수원 광교입니다. 여긴 모든 분야가 넘버원.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특히 주차시설과 공원 조경이 아주 훌륭하죠.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고는 하지만 숲으로도 가득 메워져 있고요. 그래서 숲세권 단독의 모범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요.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숲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또 가장 큰, 수원의 가장 큰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가격이 조금 살짝 세지만 그만큼 이유가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최우수상은 어딜까요? 용인 동백지구입니다. 주거 환경만큼은 여길 따라갈 수가 없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요. 주거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돼 있고요. 제가 일부 지역만 돌긴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답사였습니다. 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 후기.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거기서 이 동네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번 최우수상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용인 동백지구는요, 내년에 또 추가 답사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에서 조금 아쉬웠다 싶은 분들은 거기서 조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022년도 한해 어워즈, 나름의 어워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때요? 좀 만족하신가요? 제 답사가 조금 부족하고요. 많은 부분이 좀 어설픈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상 아래에 친히 직접 달아주신 댓글들 덕분에 답사기가 하나의 완성체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또 여러 곳을 답사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